천안 북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스포츠센터가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체육 인프라가 부족했던 인근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을 위한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 차례를 지내며 고향의 그리운 마음을 달랜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8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전기 굴절 버스가 세종시 BRT 도로에 정식 투입됐습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의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지난달 임시 개관한 천안 북부 스포츠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체육 인프라가 부족했던 인근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춘 헬스장입니다. 주 이용층은 60, 70대의 인근 주민들로 월 4만 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에 마련된 실내 수영장. 길이 25m에 5개 레인과 어린이 풀을 갖추고 있는데 주변에 수영장이 없던 주민들에게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수영을 이제 원래 좋아했고 했는데 이제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주변에 운동하고 수영할 곳이 없어서 이제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 여기 생기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가까우니까 일단 무엇보다 가까우니까 좋고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매월 모집하는 회원 모집은 순식간에 끝이 나버립니다. 천안 북부 스포츠센터가 2주간의 임시 운영을 거쳐 최근 개관했습니다. 착공한 지 23개월, 총 사업비는 2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센터에는 헬스장과 수영장 외에도 농구와 배구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외에는 인조 잔디구장과 관람석을 갖춘 운동장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일시민, 일생활체육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스포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선거 입장 다목적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의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관 건립에도 천안 북부권역의 숙원사업인 스포츠센터 개관이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에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을 위한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 정성스레 지낸 차례로 실향민들은 설 명절의 그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0대 젊은 나이로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온 차종성 할아버지. 매년 돌아오는 설 명절 때면 그리운 고향이 생각납니다. 23살 남아서 지금 90이 넘어서 계속 70년 나온대요. 70년대 이제 다 죽었 부모 다 죽었지 뭐 가족이 거기 이제 하나도 못 찾지 그 생각을. 차 할아버지처럼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을 위한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차례상 앞에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술을 따른 뒤 절을 올립니다. 매년 명절 때면 고향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실향민들. 대신 정성스런 차례로 그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제사를 못 지내지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요. 많이 위로받아요.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들.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세배를 드립니다. 깜찍한 모습의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 너무 귀엽지요. 건강하게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렇잖아요. 제가 행복한 제가 행복한 거죠. 합동 차례를 대신 준비한 이들도 오늘만큼은 실향민들이 따뜻한 하루를 보내길 바랐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좀 춥게 보내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 조금 더 따뜻하고 좀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합동 차례가 설 명절을 그리움 속에 보내야 했던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자유한국당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대전 충남 혁신도시 저지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 지사는 23일 태안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혁신도시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뒤 황 대표는 분명한 진위를 밝히고 사실이 아니라면 충청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 보도는 대구 경북 지역 한국당 의원들이 최근 총선 공약 개발을 위한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골자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직 지방의원 4명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과 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 이종담 경제산업위원장, 황천순 의원 등입니다. 이 중 이종담 위원장은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쳤고 나머지 3명은 설 연휴 이후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갈수록 방치된 빈집이 늘면서 아산시가 빈집 활용 방안 찾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비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한편 실태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구도심인 온천동입니다. 주택가 사이로 빈집이 쉽게 눈에 띕니다. 낡고 노후화된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더러 범죄 등 주민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아유, 나쁘죠. 여기가 지금 따지고 보면은 온양시에서 살기는 제일 좋아요. 근데 제일 낙후돼 있어요. 아산 지역에만 방치된 빈집이 1150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집이 계속 늘어나면서 아산시가 올해 빈집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 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겁니다. 철거는 한 개동에 최대 1,500만 원을, 리모델링은 2,000만 원까지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부지는 3년 동안 주차장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리모델링 집 역시 4년 동안 무상 임대하게 됩니다. 다른 빈집 정비 사업까지 합하면 올해 모두 6곳이 정비될 예정으로 주거 생활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편의도 확보될 예정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를 해서 그를 그 주차장이나 공용 목적 주차장이나 쌈지 공원으로 해서 또 휴게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그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런 목적으로 주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편 아산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정비를 통해 쌈지 주차장과 공원 등 17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 9월까지 한국감정원과 함께 아산 지역 빈집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모두 나흘 동안 이어지는데요. 알아두면 좋은 우리 지역 연휴 정보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먼저 운전하는 분들은 주차 정보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천안시는 연휴 기간 불당동 주차타워를 비롯해 공영 주차장 10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온양 전통시장과 온양 온천역 풍물 5일장, 세종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연휴 마지막 날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소하전 5m 이내, 버스 정류소, 횡단 보도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화됩니다. 연휴 기간 가볼 만한 곳 찾는 분들도 많죠. 천안 홍대용 과학관과 천안 박물관, 유관순 열사 기념관, 서구 이동령 기념관 등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 운영합니다.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도 미리 확인해둬야 합니다. 천안과 아산에는 당국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 천안의료원, 충무병원, 현대병원 등 모두 6곳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119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각 자치단체는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로와 교통 등 각종 민원에 대응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TV로드 뉴스 송요환입니다.
올해 안에 아산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아산시는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지역 초등학교 46곳 중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8곳으로 시는 올 상반기 8곳, 하반기 28곳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수학교에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성웅 이순신 전국 힙합 콘테스트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연령 제한과 정해진 주제는 없지만 이순신을 주제로 참여할 경우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며 4월 25일과 26일 각각 예선과 본선이 치러집니다. 상금은 대상 200만 원 등 총 68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문화재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여성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는 행복 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도는 기존 만 20세 이상, 만 73세 이하에게 제공했던 바우처를 만 75세 이하로 수혜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는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복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28일부터 한 달 동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항상 목말라하는 것 중 하나로 문화예술 부문이 꼽히곤 하는데요. 세종시가 올해를 문화도시 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각종 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에는 대한민국 연극제도 세종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세종시에서 열릴 문화행사 중 가장 주목되는 건 단연 대한민국 연극제입니다. 한국연극협회가 지난 1983년부터 해마다 개최해오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축제로 올해는 지방 최초로 6월 한 달 동안 세종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대표의 연극 경연대회를 비롯해 해외 초청 공연과 소규모 연극 공연 등이 세종문화예술회관과 호수공원 등 곳곳에서 열립니다. 품격 있는 문화도 문화예술 공연,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와 일상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할 다양한 인프라도 조성됩니다. 대중음악 창작 활동의 메카가 될 음악창작소가 오는 4월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상반기 중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지역 예술인들의 순수 창작 활동 공간이 될 공연 예술 연습장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세종시 문화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아트센터가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본격 공사에 들어가고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과 그림마을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15일 치러졌던 민선 초대 세종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김부유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태봉 당선인에 대한 당선 무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회장은 정 당선인이 지난 6일 조치연읍의 한 식당에서 읍면체육회 사무처장 5명과 불법 선거 대책을 공모하고 후보자 본인만 보고 관리해야 할 선거인 명부를 복사해 나눠줄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 3사생활권에 위치한 공립유치원 4곳에 원당 한 학급씩 모두 4개 학급이 증설됩니다.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유아교육시설에서 가능한 많은 아이들이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급 증설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학급이 증설되는 유치원은 대평동 해들유치원을 비롯해 보람동 한빈유치원과 여울유치원, 반곡동 반곡초 병설유치원 등 4곳입니다. 80명 이상의 많은 승객이 탈 수 있는 국내 첫 전기 굴절버스가
땅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세종시 BRT 노선에 정식 투입됐습니다. 세종시의 또 다른 명물이 될 수 있을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두 대를 이어붙인 듯한 대용량 전기굴절 버스가 세종시 간선급행 버스 체계, 이른바 BRT를 달립니다. 지난해 하반기 구입한 것으로 그동안 시범 운행을 마치고 국내 첫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이 감동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신고합니다. 이 버스의 총 길이는 18.2m로 한 번에 8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세 개의 출입문을 통해 동시 승하차가 가능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굴절버스 생전 처음 타봐서 되게 신기했고요. 혹시 서서 가는 승객들이 있어도 좀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전기굴절버스는 모두 4대. 2대는 대전 반석과 충북 오송으로 가는 광역 BRT에, 나머지 2대는 신도시 내부순환 BRT에 각각 투입됐습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8대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전기굴절버스가 BRT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대용량 수송 능력을 갖춘 그런 운송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우리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큰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짧은 주행 거리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완충 후 정속 주행 시 230km까지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승객을 태우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130km 정도밖에 달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반석과 충북 오송 구간을 두 번 왕복하기도 버거운 겁니다. 때문에 전기굴절버스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배터리 용량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오는 2025년까지 교육활동을 지원할 7개 직속기관을 잇따라 신설합니다. 교육청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학생해양수련원과 학교폭력센터가, 내년에는 학생안전교육원, 2022년 창의진로교육원, 2023년 복합업무지원센터, 2024년 평생교육원, 2025년 과학교육원 등이 잇따라 문을 엽니다. 교육청은 도시 완성 10년을 앞둔 시점에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직속기관 신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대화전공에서 트레일러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56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MST 엔지니어링에서 반도체 설비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0-953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스마트 환경에서 폐수 처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5454-183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